안녕하세요. 가볼까요? 네, 여기 있는 것. 됐는데요? 네, 괜찮아요. 이걸로 하면 돼요. 주민서울 그냥 찍기만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뭐 질문을 해, 질문이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. 제가요? 네. 이걸요? 네. 옆에서 다 알아서 잘 찍어주시는데 전 보지도 않았습니다. 아니 아니요. 보시다가 제 마음에 드는 사진 보여주세요. 네. 뭐 골라보겠습니다. 다 잘 찍어주셨네. 외모가 다 한 거니. 그러니까요. 근데 유니폼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유니폼이. 특히 이번 시즌 진짜 일부러 그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유니폼 너무 이쁘다고 친구들도 막 사고 싶어 하는데. 얼마예요? 근데? 8만 원이죠. 8만 원. 이런 거 붙이기 전에 그냥 터주실 생각은 없는데 친구들이요? 그러니까 그동안 다 많이 사줘서 러시아에 있을 때는 온 친구들, 직접 온 친구들이나 팬분들은 그냥 제가 드리고, 또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약간 원하는 친구들은 내가 사서 줄 테니 조금 할인해서 나한테 돈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했었죠.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. 지금 라떼 마시고 있는데 아메리카노랑 라떼 중에 평소에 좀 저는 아메리카노요. 방금 마시고 와서 라떼 마시고 있어요.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동계 때 그 양세창 게임이랑 뭐 마피아랑 라이어 게임 이런 거 다 했잖아요. 막 사고랑.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원하는 멤버로 한번 모아. 일단 축구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축구 먼저 잘 하고 좀 괜찮은 컨디션으로 돌아오면은 약간 해도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. 뭐 저희 또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그런 게임 좋아해서 저도. 6월 초. 쉴 때 있거든요. 6월 초요? 아 네. 그때 그 대표팀 근데 저 열심히 해서 대표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이거 그때 저 지금 대표팀 못 가게 지금 아 조회수에 눈이 멀어 네, 지금은 가끔 같이 찍지 않는 이상 혼자는 거의 안 찍어요. 나사로 선수는 막 찍더라고요. 아 지금 혼자 셀카요? 그냥 이게 서울 와서 약간 자신감 많이 늘었던데 상호가 다시 지금 이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한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다시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 지금. 그럼 누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우위예요? 사실 뭐 막상 그래서 얼굴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전 동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한참 많이 세련돼졌죠 상호도. 그 전에 이제 광주에 있었을 때 이제 그 진짜 저도 약간 비슷했는데 대전에서 서울 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자주 지내다 보니까 미용실도 바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상호도 서울 물 먹은 거예요. 네, 약간 그런 거죠. 지금 이제 지가 이제 서울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아니거든요. 이게 팀 훈련 일정이랑 다르니까 제가 막 딱 보고 인사하고 하는 정도. 원래 알던 애들이라서 거의 다. 네, 그러고 이제 한 범위 맞네. 한범이랑 재활 좀 같이 하면서 조금 같이 밥도 한번 먹고 그때 상호가 산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샀고 돌아가면서 약간 사주고 있어요. 저희도 선배 형들이랑 먹을 때 계산 안 하니까 이제 후배들 먹을 땐 저희가 또 해야죠. 상호가 저보다 한 달 형이라 좀 많이 내요. 제 영상인가요?
긴장 안 하셔도 돼요. 해해요? 해해 저 제가 그러세요? 네. 아닌데 저 그런 거 안 하는데. 상호랑요? 예전 같았으면은 상호 약간 좀 서로 약간 디스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좀 저희도 나이 먹고 이제 서로 존중해주고 또 상호가 이제 서울 오니까 부주장이라서 제가 이제 좀 리스펙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뭐 좀 말을 못해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상호가 부주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제가 많은 이제 얘기들을 좀 썰들을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저도 리스펙 해야 돼. 저 살아남아야 되니까. 상호야 고생 많다. 우리 힘내서 상위권으로 가자. 많이 세련돼졌어 너.